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험이 한 과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나의 점수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만약에 뭐 과목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과목 B도 있고, 그리고 과목 A도 있고, 과목 A도 있고, 과목 A에는 점수가 이런 점수를 받았고, 그리고 사타는 이런 과목이 받은 거예요. 이두 과목의 점수를 합계를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하겠다는 거죠.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D2로 자동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하나를 삽입했으니까, 이것도 자동 오토 기능입니다. 우리가 어떤 칼럼을 새로 삽입하거나, 로를 삽입하게 되면 상대적인 주소값이 다 바뀌게 됩니다. 요게 잘안 보이실 텐데, 요것을. 자, 이렇게 됐죠. 지금 현재는 요 D2, 요거죠. 요것을 참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 합계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합계를 해서 이등분, 평균 점수를 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D2가 아니라, C2 더하기 D2. 이걸 나눠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누기 2. 나누기 2. 한 평균이 될거 아닙니까? 아니면 average 넣어서 average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요렇게 바꿔서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도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로 될 수가 있죠. 그죠? 이제 평균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요것은 이제 바로 에버리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에버리지에서 C2, D2 이때는 이제 나눠줄 필요 없죠. 요렇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죠. 에버리지 넣어서 같은 값입니다. 그죠? 여러 과목이 있을 경우 과목이 또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C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스, 이것은 코딩, 그리고 이것은 로보틱스. 세 과목을 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됐고, 얘는 됐다. 하더라 하기 경우에 지금 현재 과목이 하나, 둘, 세 개죠. 세 개인 경우에는 이걸 일일이 다 더한다는 것이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에버리지가 낫죠. C2부터 E2까지. 그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에버리지 함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요것을 그대로 다른 반에서도, 그러니까 슈프맨 반과 그리고 닥테이블 조크 반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